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네,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고전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투자 환경에서 과거의 투자 위인들이 어떤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월가에서 성공한 수많은 투자자 중 상당수가 투자 철학을 세울 때 과거의 지혜를 얻기 위해 고전을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쩌면 고전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바로 투자의 전략가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삶의 원칙이 곧 투자의 원칙이었던 증권 분석의 창시자 벤자민 그레이엄의 삶을 오늘 첫 순서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벤자민 그레이엄의 핵심 투자 전략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엄은 1894년 영국 런던에서 사업가 아버지 아이작 그로스바움과 어머니 도라 사이에 막내로 태어났고 한 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학창시절 수재로 인정받았고 승부욕이 강했던 그레이엄은 다방면으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테니스도 잘 쳤다고 하죠. 20세에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했는데 당시 같은 학교 대학원 고대철학과, 영문과, 수학과에서 동시에 입학 제한이 왔을 정도로 박학다식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언어에 흥미를 느끼고 독학을 했는데요. 라틴어 책을 그리스어로, 그리스어 책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게 취미였다고 합니다. 뉴욕대학에서 공부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자퇴한 그는 1년을 전화 조립회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후 그레이엄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문학, 수학, 철학 등 3개 학과에서 교수직을 제의받았지만 거절하고 돈을 벌기 위해 월스트리트에서 증권 분석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뒤 뛰어난 투자 실적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죠. 1919년 25세 나이로 6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아 세간의 이목을 받았고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1920년 26세 나이에 투자회사 파트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32세이던 1926년 그레이엄 뉴먼 투자회사를 설립해 그의 투자 이론을 체계화하는 경험을 쌓고 1957년까지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며 경영해 오다가 워런 버핏에게 회사를 넘기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투자론을 강의하며 워런 버핏, 월터 슐로스, 톰 랩, 빌루엔 등의 제자를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1929년 미국 경제위기발 대공황은 곧 세계 전역의 경제위기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1930년대 세계 경기는 침체됐고 경제위기는 사회 불만 요소로 확대돼 갔습니다.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을 시작으로 대폭락장이 지속되면서 증권사들은 마진론을 끌어다 쓴 고객들에게 상환을 요구했고 10월 29일 장이 열리는 순간 모든 투기꾼들은 마진론 상환을 하기 위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투매와 공황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휩쓸었고 브로커들은 이날을 백만장자가 참수당한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미국 GDP는 29년 정점에 비해 60%가 줄었고 농업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 3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 3명 중 1명은 실직자라는 소리였죠. 여러 유명 인사들은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겨났고 국민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겪은 그 어떤 경제 위기와 비교될 수 없는 최악의 불황이었죠. 그레이엄 같은 타고난 투자의 귀재도 이 대공황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상승에 거만해져 있던 그는 격변하는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1929년에서 32년 사이,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자산의 70%가량을 잃는 큰 손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잠시였죠.
이 대공황을 계기로 수년에 걸쳐 주식시장을 다시금 분석했고 부족했던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완성형의 가치 투자 전략을 고안해냅니다. 가치 투자 전략. 전문적인 투자자는 물론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한 초보 투자자들도 원금을 잃지 않고 수익을 내는 비결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실패가 없었다면 그레이엄의 대작, 증권 분석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90년이 지난 지금 증권 분석을 읽어봐도 틀린 구절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가치 투자와 관련된 모든 책에는 그레이엄의 주석이 존재한다는 뼈있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인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이론은 쉽게 말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개념입니다. 그레이엄은 싼 주식과 비싼 주식을 구분하는 계량화된 기준을 제시하며 주식 투자의 본질은 기업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기업의 재무제표까지 보면서 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또 그레이엄은 투자와 투기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투자란 철저한 분석, 원금의 안정성, 기대 수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며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는 투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식거래는 아내를 선택하는 일과 비슷하다. 많은 구체적 사항들이 어느 정도 세심하게 검토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비합리적인 편애라는 강력하고 지배적인 요소가 더해진다. 절대로 투기용 자금과 투자용 자금을 한 계좌에 마구 섞어서 운용해서는 안 되고 매매 자체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전마진은 가치투자 전략의 핵심으로서 한 기업의 이자 비용을 뺀 뒤 남은 영업이익이 소진될 때까지의 비율인데 파산했을 때 자산가치와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해 보더라도 안전마진이 클수록 손실보다 이익을 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0원에 살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500원에 산다고 가정을 해보죠. 반값에 샀으니 엄청 기분이 좋겠죠. 원래 1,000원에 거래되는 아이스크림을 500원에 샀다면 안전마진이 무려 500원이나 됩니다. 그만큼 싸게 샀다는 뜻도 될 수 있죠. 주가는 하루에도 10% 이상의 가격이 널뜁니다. 여기서 안전마진이 확보됐다는 뜻은 1,000원에 거래되어야 할 물건을 500원에 샀으니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물론 주가의 특성상 가격이 좀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미미할 겁니다.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할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해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현재 주가가 그보다 싸다면 매수하고 비싸다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안전마진이 확보된 상태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은 쉽지만 막상 직접 해보면 쉽진 않습니다. 좋은 기업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데 매수하지 않고 참는다는 건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또 안전마진이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이 또한 답답하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라는 생각에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안전마진이 확보된 상태에서 매수를 했을 때 손해를 볼 가능성보다는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가치 투자의 큰 장점이죠. 가치 투자란 어떻게 보면 기업의 본질과 주가의 괴리감에서 비롯된 정보의 불일치와 오해에서 벌어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며 쉽게 말하면 너무 비싼 가격에 매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레이엄은 자신만의 원칙을 갖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시장이 폭락해 모든 사람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도 확실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 살 기회를 결코 놓치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성을 잃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우느라 혈안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뉴스와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에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그 기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용기 내 홀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은 어쩌면 당분간 공포 분위기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은 반등하게 되고 큰 수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는 대부분의 주식이 실제 가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대중과 반대로 생각하고 또 반대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폭락장에 주식을 매수한 뒤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이기도 하죠. 그레이엄은 시장의 변동을 조울증에 걸린 미스터 마켓이란 사람의 비유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미스터 마켓은 신나게 웃는 날도 있고 서럽게 우는 날도 있는 감정 기복이 심한 환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사람이 우는 날은 미쳤다고 생각될 정도로 높은 가격의 주가를 내놓고 우울한 날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주가를 내놓습니다. 또 어떤 날은 매매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주식의 가격을 제한하는 것이죠.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미스터 마켓에 잘 속기 때문에 돈을 잃는다고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미스터 마켓의 변덕스러운 기분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터무니없이 높으면 현명한 투자자는 미스터 마켓에게 팔아서 이득을 챙기고 터무니없이 낮다면 좋은 주식을 싸게 매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싸게 팔고 싸게 사기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주식의 가치가 싼지 비싼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이유죠. 이 주식은 지금 매수하거나 매도하기에 적당한 가격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투자자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주식 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주식을 살 때 향수를 사는 게 아니라 식료품을 사는 것처럼 하라. 향수를 살 때는 작은 병 하나에 몇만 원 한다고 해도 선뜻 돈을 지불합니다. 가격에 민감하지도 않고 또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그 가격에 판다고 해도 고민하지 않고 지불을 하게 되죠. 반면 식료품 가격에 대해서는 10원, 100원까지도 가격을 비교하며 꼼꼼하게 따져보고 나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주식 매수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사내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며 매출이나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서 주식 가격이 얼만지 적당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레이엄은 1925년 미국 증권당국에 제출된 노던 파이프라인 컴퍼니라는 회사의 회계보고서를 보게 됩니다. 이 회사의 당시 주가는 주당 65달러 수준이었는데 주당 80달러 가치의 우량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65달러 주식을 사면 최소한 80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판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과도 같았죠. 당시 누구도 기업의 재무제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때 노던 파이프라인의 기업 가치를 분석한 그레이엄은 잉여재산이 과도하게 많은데 주가는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당장 이 회사 주식 2,000주를 사들였습니다. 3년 뒤 마침내 110달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위험 없는 안전한 투자로 두 배 가까운 수익을 낸 것입니다.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투자한 뒤 짧게는 1, 2년, 길게는 수년 동안 기업의 가치가 적정 수준에서 평가받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년 뒤에는 큰 수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레이엄은 기업의 미래나 성장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가치, 즉 지금 기업이 가진 자산과 과거 수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고 주관적인 편향이 개입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대공황을 겪으면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이에 따라 주가도 폭락하는 것을 보면서 기업의 미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경험적으로 인지를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및 기업 전망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가졌고 투자에 거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기업을 매수하려고 노력했죠.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했고 재무구조나 배당 성향 등을 철저하게 밝혔습니다. 최소 10년 정도의 추세 이익을 좋아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기업, 20년 이상 배당을 지속한 기업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레이엄은 특히 기업의 청산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청산가치 전략은 워런 버핏이 지금의 투자 전략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해서 연평균 15% 이상의 복리 수익을 거둔 전략이기도 합니다. 버핏은 이 전략을 그레이엄으로부터 직접 배워서 사용했죠. 또 다른 제자이자 주식의 대가 중 한 명인 월터 슐로스라는 사람도 43년 동안 이 전략만을 사용해서 연평균 15% 이상의 복리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청산가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해당 기업의 오너가 그 기업을 청산할 때 얻을 수 있는 돈의 양을 의미합니다. 기업 청산 시 자산을 다 팔고 부채를 갚은 뒤에 남은 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데 바로 이 금액이 청산가치인 것이죠. 그리고 청산가치 전략이란 청산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들을 매수하는 걸 말합니다. 그레이엄은 시가총액, 즉 주가 곱하기 주식수 또는 주식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그 기업이 저평가됐다고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청산가치가 1000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600억 원을 빌려와 기업의 모든 주식을 산 뒤 기업을 청산하고 1000억 원을 확보한 뒤 빚을 갚을 경우 고스란히 400억 원을 벌 수 있는 셈이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런 기업은 너무 저평가된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청산가치보다도 낮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건 말 그대로 극한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매수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갈 것도 없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셈이죠. 청산가치보다 낮은 기업은 결국 누군가가 사서 기업을 청산하더라도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산가치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앞서 청산가치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청산에 들어가면 기업의 모든 자산을 장부 가격에 청산하기란 힘듭니다. 고려해야 될 것이 아주 많고 복잡한데요. 다행히 대략적으로 기업의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이 역시 벤저민 그레이엄에 의해 제시가 되었죠. 바로 NCAV, 번역하면 순현재 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업이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자산에서 지금까지 빌렸던 모든 돈을 갚은 다음 기업을 청산하고 남는 돈입니다. 물론 이 계산법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나마 기업이 청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계산법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돈이 되는데 오래 걸리는 자산이나 브랜드와 같이 가치를 따지기 힘든 자산에 대한 고려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청산가치를 보다 보수적으로 안전마진을 보다 더 확보한 상태로 산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레이엄은 1950년대 나는 저렇게 청산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에 투자해서 20년 동안 복리 20% 정도를 벌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참고로 복리 20%로 20년 동안 투자를 하면 원금의 37.3배가 됩니다. 청산가치에 기반한 전략은 특히 주식 초보자들에게 매우 유리한데요. 기업의 현재 가치만 갖고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업의 이익이나 성장 가능성에 기반한 전략을 수립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현재 상태만을 보고 투자한다는 점에서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에 실망해서 주식 투자의 본질을 잃어가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전략을 통해서 저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테크 어떡하죠? 이 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 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